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물결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오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각이요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를 붙드시기에 성전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들어 있는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지구촌을 평화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절망과 염려로 삶을 포기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음란, 동성애,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한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문화와 안보 안에 주님의 강한 손길이 머물길 원합니다. 참되고 선하며 거룩한 일꾼을 키워내는 이 땅의 모든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죄악이 아니라 하늘과 영혼과 진리를 꿈꾸는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는 든든한 안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이 땅에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만족할 만큼 얻게 하시고 민족의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력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광림의 제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광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허락하신 비전인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창조해내고 바울이 복음의 시대를 창조해낸 것처럼 광림재단의 모든 기관들과 임원들, 온 성도들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 강력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헌신하여 속회와 선교회가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쇠하지 않는 청년의 기력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걸으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이 시대의 표상으로 혼탁한 세대에 말씀의 영을 전하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재단과 서울남년의 감독의 직임을 감당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광림의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에 결합된 신령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헌신으로 제단을 장식한 가정 후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광림 서교회, 광림 북교회,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주와 선교사들의 가정,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곳에 고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곳이 바다의 찬송일세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다섯 장의 짧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참담한 현실을 탄식하는 조가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생각했고 그러기에 급에 긴 43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 미래의 구원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뿐만 아니라 잊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약속,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시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에 정착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엘레미야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조국인 이 유다와 멸망은 큰 절망과 좌절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되어져 갔고 바벨론에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식을 죽여 삶아먹는 비참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에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함이가 그치가 없습니다.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득 차 왔습니다. 그러기 민족과 자신의 고통 앞에 그는 고백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알면 견뎌낼 터인데 문제는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에레미야는 더더욱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더 큰 절망과 좌절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가지고 경험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적 가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함이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경험적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경험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 없음, 이젠 끝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것 같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에 속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으랴라는 절망에 가득 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민족이 무너져가며 절망하며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할 때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마치 삶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 절망 앞에, 이 어두운 그림자 앞에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들, 여러분 이 절망을 넘어서서 절망의 끝자리에서 소망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떨 때에 우리 안에 이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레미야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구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에레미야가 3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고난과 재난과 담습처럼 쓰고 맛보기도 싫은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에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적은 그대로 본다면 지것이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이니 오히려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슬픔에 잠겨 있고 현실을 보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세상의 진짜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했던 우리의 존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멸망당해도 수천 번 멸망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에 소망이 있던가요? 내가 기대하고 아니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가 있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서 이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던가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건 아닌가요? 이것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 인생을 가가서 걸고 살았지만 이것이 하나씩 무너져갈 때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져갈 때에, 내가 기대한 것들이 무너져갈 때에 우리 느끼는 게 뭐야? 아, 이거 소망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침멸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오늘까지 오셨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곳곳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3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이 역실 것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나가 예레미야 3장 32-3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땅의 것은 쉬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있어야 되라고 하는 고백처럼 날마다 한 번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음이 경험되어지기에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매일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찾아볼 수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저녁마다 절망과 좌절에 눈물바다 되어 내 침상을 적시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이를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를 덧입혀 주시기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소망이 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삶의 곤고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땅의 것을 볼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물고기 가운데 노란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이냐면 옐로우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반드시 한 쌍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한 마리도 먹지 않고 따라 죽는다고 합니다. 물고기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해석은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동안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함께 다니며 하모니를 두다가 한 마리 죽자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의욕이 사라졌기에 죽는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교와 절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기회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서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배불지어다. 이 본문 말씀을 가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돌아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말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단언하지 말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에는 없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좌절의 문제 앞에 에레미야는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것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난이 내 삶에 덮쳐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라고 외쳤던 우리의 삶,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내게 왜 왔느냐 묻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순종하며 돌이켜 처음의 자리에 서러가라는 겁니다. 고난을 면하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겸손과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일까요? 내 소원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저 바리새인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했지만 세리는 뭐예요? 그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마지막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마지막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적인 위임의 기도. 근데 그 위임의 기도성은 어떤 걸까요? 당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 속에는 당당함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럴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겸허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비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비하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 부르짖어와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얘기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은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주고픈 마음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서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니네를 가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가 한 것, 그 큰 물고기에 그 들어가 그 썩어지는 냄새들, 온갖 잡다한 구렁텅이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숨막히는 그곳에서 요나가 할 일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처한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거나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비하게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게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찢으시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일곱고기의 뱃속에 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 냄새나는 구렁텅이를 스멀스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이 시련 속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요나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아온 시간들 보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압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고난과 시련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며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나를 주저앉게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 다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요나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나와 새로운 기회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가온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약속했던 것,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인생으로 다시금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때 그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에가서 3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블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 말을 함께 물어보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선하고 좋도다.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소망 없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삶. 그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가 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실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생사업이 한나라의 흥함과 쇠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원하기에. 어떤 중심일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후손인 아들 이삭을 대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가리켜 잔인하신 하나님, 또 기회의 개구리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공포와 존재란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제단 쌓는 모리아산을 3일 반낮을 걸어갔지요. 여러분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이삭이 한 얘기가 뭘까요? 넌 죽을 것이다, 넌 제단에 올라가 각을 띄어 불태워 산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베푸심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저 전쟁 때나 저 네 엄마를 데리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왕을 속일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살 수 없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3일 동안 다니며 밤낮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제단 쌓는 모리아산을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3일 길입니다. 공포와 전율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들 이삭의 칼을 대고 죽여야 할 때에 기다리셨던 하나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시기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대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채워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썼던 신학자는 창조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거룩함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힘,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로 할까요? 내공, 영적 내공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길러진 영적 내공이 뭘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면 얼마나 두려워, 지루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다린 때에 우리 안에 길러진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어려운 때도 기다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게 비교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영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 내공이 생기면요, 고난, 환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응답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난 외면하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날 기다리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절망과 좌절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알았은 거예요.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지만 눈이 부르터서 짓물러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안 어떤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한 번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울부짖었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보는 것을 잊어버리며 안타까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단 세우며 또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